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비추천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였을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죠. 임상이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투자는 내가 희망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죠. 그러지 않았던 사례가 바로 6월 27일입니다. 이렇게 급락을 해서 하한가, 점하한가에서 대략 30% 넘게 60% 하락을 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이제 하락을 했는지 살펴보면은 임상이 있었습니다. 리보세라닙 위암 3차 요법 임상에 일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는 FDA 허가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투심이 죽고 투매가 나와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시장에도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시장 지수도 같이 하락을 했던 날이고 좀 더 기사를 보면은 뭐 때문에 임상 목표치에 미달을 했는지 보면은 임상 허가 승인은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1차 변수 OS랑 PFS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대조군인 플라시보 환자의 OS가 너무 높아가지고 데이터가 훼손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부 데이터였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는 앞으로 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결과 발표가 나오는 ESMO에서 전체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재료 이벤트는 6월 27일 급락이랑도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흐름이고요. 요약을 하면 6월 27일에 일부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OS가 훼손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과 함께 이제 하락을 하고 9월 27일에 ESMO에서 여기서 발표했던 일부 데이터를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를 이제 공개하게 됩니다. 임상 결과 발표를 이제 하게 되고 주가는 다시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서 한 절반 정도는 회복한 상태입니다. 기사랑 기업 설명회 등을 보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띄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는 6월 27일 기업 설명회에서도 이제 FDA 허가 신청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약효는 유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게 아니라 HLB 자체적으로 임상 목표치 미달로 허가 신청이 어렵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네오파마는 우리 OS 데이터를 보고도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서 네오파마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일본 에로는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기술 수출하는 이제 파트너도 이제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위암 3차 엔젤 스터디 결과가 3차는 PFS가 좋게 나왔고 굉장히 유의미하고 좋은 숫자 나왔다고 하고 4차에서는 OS랑 PFS 둘 다 월등히 좋게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한번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반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임상이 이제 만일의 경우에 잘 안 됐다. 결과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했다 했을 때 이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다고 해도 첫 번째 충격보다는 이제 덜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전부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주가가 대략 이제 5만원 선에서 저항을 받고 살짝 이제 조정 거쳤다 다시 반등 살짝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이 5만원을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는 거는 여기 돌파하고 이제 7만원 가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 폭만큼은 우려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위까지 적어도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게 다시 이전과 똑같은 정상 상태라면은 7만원은 당연히 올라와야 할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여기에서 5만원에 살짝 저항을 맞고 더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임상이 결과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잘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 7만원은 순식간에 회복을 하고 더 올라가겠죠. 훨씬. 왜냐면은 7만원대까지는 임상 기대감으로 있었는데 여기서 떨어진 이유는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근데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 싶으면은 다시 7만원까지 도달하는 거는 다시 원상복귀 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이 기업 설명에 플라시보 환자 OS가 너무 높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플라시보라는 게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플라시보 환자는 비타민C 같은 것들을 주면서 약을 주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의미는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이죠. 위약. 가짜 약. 가짜 약을 주면서 진짜 약을 주는 것처럼 이제 환자에게 투여를 하고 대조군은 이제 자연 상태에 약을 실제 치료약을 주지 않은 집단이죠. 그 집단에게 비타민C 같은 것들을 주사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환자들의 OS가 너무 높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험군인 이제 리보세나닙을 처방받은 환자들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뭐 빨리 죽었다 표현보다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살은 거죠. 그래서 리보세나닙을 준 환자랑 위약을 준 환자랑 둘 다 오래 살았던 겁니다. 플라시보 환자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리보세나닙이 유의미하게 환자의 생명을 더 연장시킨다 라는 것에 입증이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6월 27일 날 나왔던 이제 일부 데이터 임상 결과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도 이제 HLB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OS는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게 나왔지만 다른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말이고요. 다른 데이터라고 하면은 PFS를 말하겠죠. 그래도 뭐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중국에서 항서제약은 리보세나닙 아파트닙을 이제 판매하고 있죠. 임상 중국에서 성공해서. 그래서 아무 뒷배경이 없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OS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이제 훼손이 돼서 다른 데이터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미국 뭐 커빙턴 뭐 유명한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렇게 좋은 데이터로는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고 이제 답변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약효는 이제 유효했다.
약효가 유효했다는 거는 이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조군도 똑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영상을 이제 마치고,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HLB의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라, OS가 훼손돼서 좀 낮게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유의미한 이제 통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